안녕하세요. 오직 눈성형 하나만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환자분인데요. 지금 눈이 이렇게 삼각형이고 졸려 보입니다. 소세지 증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절개선 밑부분이 통통하다해서 일명 소세지 증상인데요. 눈이 삼각형인 경우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지 좀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눈은 재미있게 표현하는 건 좀 말이 어폐가 있지만 이렇게 돼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모양이냐면 눈앞이 기울면서 삼각형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요, 아무리 미워도 원래 삼각형인 눈은 없습니다. 이게 수술하다가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눈 앞쪽에 있는 눈 뜨는 근막이 손상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과연 삼각형 눈을 어떻게 제대로 고칠 수 있을까요? 먼저 수술 후 사진 보시면 수술하고 나서 불과 일주일째 사진입니다. 그런데 둥근 눈으로 교정을 하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쁜데요. 눈 앞쪽에 삼각형이 되게 되면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쌍꺼풀 수술을 아무리 해도 절대 이렇게 교정이 안 되는데요. 그 특별한 노하우를 들으시려면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